이랬으니까 다 잘 될 거야 해가면서 나가갖고 여자 있는 데 가갖고 술 드시고 잠자리 하시고 부정한 기운을 여기서 내몰아 줬는데 부정한 기운을 자기도 모르게 끌고 들어오는 건 신령인전에 속여가면서 됐니 안 됐니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사기꾼 무당을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. 예. 이런 말들이 많아요. 사기꾼 무당이다.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. 사기꾼 무당이라고 하는 네. 일반인들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. 사기꾼 제가집들도 있어요. 네. 일반인들이 저희 같은 데 와갖고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언론에 나오거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네. 사기꾼 무당이다. 사기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무속행위를 하는데 집을 팔아서 구슬하거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. 정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일을 금전이 압력을 안 하면 또 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도 구슬 진행을 할 때 그리고 초를 밝힐 때 기도를 갈 때 다녀가면서 또 이런 물건을 살 때 공짜로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사기꾼 무당이다 뭐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원했던 게 안 되다 보면 또 사기꾼 무당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. 진실이 묻어났을 땐요 그 덕은 다 가요. 근데 그 일반인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대신 제자님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사기꾼 무당이 아니 돼도 돼야 되는 길을 가셔가면서 일반 분들한테 사기꾼 무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억울하죠. 그죠.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사기꾼 무당이 아니라 정말 고마운 선생님 고마운 무속인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근데 일반 분들한테 그냥 쉽게 뱉어놓고 지키지도 못하시고 움직이다 보면 그거는 신과의 약속을 당신들도 안 지켜놓고 일반인들이 안 지켜주길 바라면 안 되고요. 일반 분들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안 좋은 소리를 경청을 하시고 분명히 아닌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을 들으셔가면서 움직이면 쓴소리를 해주는 곳이 최고입니다.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품의 가치로 놓고 보는 거지 잘 못하는 걸 갖다가 잘한다 하고 있으면 사기꾼 무당을 만드는 거죠. 일반 분들이 정말 촉값 받았다는 이유로 구슬 진행해줬다는 이유로 신령님전에 매달리고 그 집 조상님전에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본인 당사자는 나가서 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 손님. 사기꾼 손님이 되는 거죠. 당사자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조심 안 해줘놓고 맞춰봐라 하고 아닌 행위를 하시고 특히나 사업하시는 남자 손님들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렸으면 깨끗한 마음으로 그 성부를 볼 때까지 빌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. 과정이요. 근데 제자는 빌고 있는데 본인은 인사도 안 하나 뭐도 안 하나 이랬으니까 다 잘 될 거야 해가면서 나가갖고 여자 있는 데 가갖고 술 드시고 잠자리 하시고 부정한 기운을 여기서 내몰아 줬는데 부정한 기운을 자기도 모르게 끌고 들어오는 건 신령님전에 속여가면서 됐니 안 됐니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사기꾼 무당을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. 맞아요. 예, 그런 부분이 이 계통에서 분명히 있는 사실이고요. 그리고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신꽃이라는 자체는 정말 이거는 빼도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무덤까지 갈 때까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입니다.